수월봉 인근에 위치한 마을 한경면 고산리. 주로 팥농사를 짓는 이곳 사람들에게 농산일 외에 중요한 하루 일과가 하나 더 생겼다. 내구장 제주, 그 중에서도 수월봉 바로 알기에 나선 것이다. 지역 식당에서 요거는 뭐였습니까? 오름은 이건 적어놓으셔야죠. 오름은 해서 소화산채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오름은 는 소화랑 소화산채. 작은 화산채라는 거죠. 기생화산 이런 말 요즘에 안 쓰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법도 힘들만도 하건만 내가 바로 알아야 우리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이다. 지질공원은 단순 경관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문화를 해설하고 저희 해설을 통해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을에 봉사도 못해갖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살았었는데 이번 계기로 나도 발전시키고 마을도 알리고 꼭 먹고 안 먹고 다니려고요. 뒤늦은 공부에 고산리 주민들의 하루는 길고 길어졌다. 이런 변화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아들, 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이며 세계 지질공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꼬마피가 있는 거야. 그걸 수월이랑 놓고 갔어. 그랬더니 제주도 전체가 세계 지질공원이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월읍도 뭐다? 세계 지질공원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바로 이런 땅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자연 환경들이 세계 자연유산 선정되어 있고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선정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도 싶었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존해서 남겨줘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무엇을 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애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근 수월봉을 찾았다. 교실에서만 들었던 수월봉 이야기를 눈으로 직접 보며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것이다. 형만 덩어리가 막 박혀있지? 저게 각이 져 있는 역, 자갈로 돼 있는 층이다 이겁니다, 강녀가. 이 현무암 덩어리는 어디에 거냐? 바닷속에서 갑자기 물기둥하고 불기둥이 솟아오르면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화산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했는데 화산재가 날려가지고 넘쳐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쌓인 겁니다. 네. 여기나 삼산, 중공야, 소학산 같은데 층층도 물을 해버렸는데 가까이 있어도 잘 알지 못했던 수월봉.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면서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월봉만요. 이름만 듣다 보니까요. 그나만 그렇게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와서 보니까요. 너무 크고요. 제가요. 제주도에서 산다는 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런 곳이 제주도에 있는 걸 보고요. 제주도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자랑스럽고요. 아직은 어린 이 아이들.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 제주에서 세계 지질공원을 눈일며 자란 이 아이들.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 역시 어쩌면 제주가 가진 또 하나의 자산.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이런 수월봉을 탐방해서 유네스코가 왜 여기를 세계지질공원을 지정을 했고 또 이게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얘네들 앞에 가르쳐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그 문화 마인드 내지는 자긍심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산재 퇴적층은 현무암과 달리 파도에 쉽게 침식된다. 바다의 바로 면에 있는 이곳 수월봉 화산재층은 그래서 지금도 침식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수월봉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온 고산이 주민들이 수월봉을 찾았다. 현무암하고 수월봉 화산 쇄절층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산층이 있다 그랬죠? 고산층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산층이 저뻔 벌판 아니에요? 이미 수십 차례는 다녀갔을 수월봉. 하지만 알고 찾아온 수월봉은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여기 오면 꼭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왜 물이 여기서만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저 위 떨어지지 않고. 왜 그럴까요? 물은 계속 밑으로 스며들지 않나요? 계속 스며드는데 밑에 안 스며드는 게 있어, 이런 게. 층이 아마 그러면 저희가. 고산층이 안 스며들겠죠. 물 잘 통한가 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이걸 안 통하겠죠. 찐득찐득해서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죠. 현무암층 위에 진흙층이, 그 위를 화산재 퇴적층이 덮고 있는 수월봉. 이러한 진흙층을 고산층이라 부르는데 고산층으론 물이 스며들지 못해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지금 이거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릴 때부터 컸지만은 지금 와봐도 아 제주도 말로는 누룩돌. 아 이거 누룩돌 누룩바오 참 멋지다. 이런 식만이지 뭐 이렇게 바람에 날라와서 그것이 이렇게 저 남기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좀 오늘 참 새삼스럽게 알았고요. 그런 것만 해도 큰 보람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언젠가 머지않은 날 주민들의 설명이 더해진 수월봉을 사람들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주민 김옥화 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빨리 일을 마치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제 배워서 아는 한까지는 최대한으로 이제 상대방의 불편 없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주 관광이 예전에는 어떤 대량 관광이었죠. 근데 요새는 관광의 트렌드가 개별 관광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교육 관광, 교육 여행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하면 이제는 무언가 찾으러 오는 곳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저희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주 전역에 걸쳐 약 100m 두께로 지하에 형성돼 있는 서귀포층. 서귀포층은 마치 하나의 그릇과 같이 지하수를 받쳐주고 있다. 제주의 식수와도 연관된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 사실 그동안 서귀포층은 관광지로서는 그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다. 그다음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층입니다. 이 가리비는 당시에 지금 제주도가 똑같은 난류와 흐르는 간빙기 따뜻한 바닷속에서 적응해서 살던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서 이곳 서귀포층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의 시작이다. 나갈까요? 네. 저 우리가 제주도 하면 그냥 보는 이런 경관만 이렇게 경관만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경관 속에는 우리 그 지구의 역사, 한반도 그 지질 역사에 대해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지질공원으로 다시 뭐 지정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질에 대한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방산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왔다. 대학에서 지질 지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여러 가지 물질의 그 액체에서 이제 식었긴 하더라도 이 내에서는 성질이 비슷한데 잘 보면은 이런 수직의 틈도 있지만 수평에 가까운 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을 화산 지형이라든지 화산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지질 현상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퇴적암들, 뭐 또 서귀포 가면은 이제 비화산성 또 퇴적암이 있으니까 그 화석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지질과 지형을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화산섬 제주는 전역이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이 없다. 제주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진 화산섬이고 어떤 퇴적 지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등등의 어떤 지질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주도를 새롭게 다가가니까 아무래도 그때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경치를 보며 감탄하는 제주와 화산섬 제주를 이해하고 보는 제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제주. 이제 달라진 환광, 그 산두에 제주가 서고자 한다. 제주도가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지만 아홉 개의 핵심 명소가 있거든요. 아홉 개의 핵심 명소 중에서 가장 그 지질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산 수월봉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설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 트레일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주에서 혹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지질 관광 상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한경면 고산이. 이름처럼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다시 고산이를 찾았다. 주민들이 마침내 수월봉 해설사로 나섰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돌 모양이 방향 수월봉에 들어선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맞게 되는 건 주민 해설사들. 이들이 곧 수월봉의 얼굴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그게 18,000년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된 때가. 그래서 여기는 또 이번 아직 조금은 서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친숙하게 또 열심히 주민들은 그들의 마을 수월봉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긴 제주도인데 조금 색다른 제주도인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봤던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여행을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보는 시선도 조금 그냥 봐지는 것도 조금 예사롭지 않게 봐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관광객이 먼저 물어오길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법도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알리는 길이기에 먼저 다가가 친숙하게 말을 건네보는 주민들이다. 새로워요.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살았거든요. 저희밖에 안 나. 난 사람들 앞에 전혀 말을 안 걸어봐서 그러시게 이 친구 나서 말을 안 걸어봐. 근데 이거 막 걷고 싶어서. 막 걷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수월봉이 소개되면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다. 새로운 거 찍을까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웃음으로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서고 있다. It feels for me like the ground of the earth. I don't know volcanoes. We have nearly nothing in Germany. Even they are very old and flat. But here it's not so old. So you see the earth. I didn't know a whole lot about Jeju Island, but I knew it was very, very beautiful. So I was really, really impressed. I didn't know there was so much volcanic activity on it. It was very, very beautiful. Probably the most beautiful mountain I've ever been on.
지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수월봉 속에 열심인 고산이 주민들. 하지만 더 잘해야 더 많은 이들이 수월봉을 찾을 것이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걸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참 좋은 곳이구나. 옛날에 이런 정말 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진짜 멋지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한라산이랑 맞먹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수만 년 전 뜨거웠던 용암과 화산의 흔적으로 가득한 세계 지질 공원 제주. 경관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뛰어넘어 주민과 한데 어우러진 지질 관광은 앞으로 펼쳐질 제주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 지질 관광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고산의 수월봉에서 아니면 성산포에서 세계적인 아주 독특한 지질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